안녕하십니까 우리 고개미 친구들. 햇도시락입니다. 현재 상황은 팬님 언니와 나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신이의 날이거든요. 신이 특집! 밤에 설레가지고 잠을 하나도 안 잤어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를 열심히 닦고 있고요. 신이의 날이긴 하지만 제가 팬님 언니랑 선영이 너무 힘들지 않은 코스로다가 오늘 이렇게 짜놨으니 오늘 하루 한번 재밌게 여러분 신이의 특집 여러분들의 날 즐겨보도록 합시다. 얘네는 갑자기 짠 하고 생일 축하 이렇게 해주는 건가? 도대체 뭐지? 나 검은색 안 해봤거든 일부러? 나 스포츠 몬스터? 어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 네. 거기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이야? 언니 왜 힘들었어요? 전 아침에 시달리다가 왜 시달렸어요? 더위에 시달렸어. 아니 왜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더웠어요. 저 잠 한 시간도 안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겠다. 머리 속에 다 있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촬영할 건지 뭐 이런 게? 나름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게 정 안 되겠죠. 스포츠 몬스터를 가다가 스파 브랜드가 하나 있다면 반팔 하나 주세요. 두 분이서 중간에 쉬지만 않으면 아주 안 쉬어요. 아우 안 쉬어요. 아니, 집 가셔야죠. 집은 들리셔야죠.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두 분의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들리기로 했거든요. 강제로 들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저희 도착했습니다요. 선영이는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와 나 이런 셔츠가 진짜 귀여워. 언니 이렇게 못 봐요? 데이트를 많이 안 하시는구나. 나나나 하이! 오늘은 싸우시면 안 돼요. 네네. 남자랑 하는 데이트 말고 그 여자들끼리도 데이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알았는데 왜 그 저 주변에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 말이야. 우리 데이트 안 했나? 아 우리 신이 언니. 에? 언니야 왜 왜 저한테 붙어요? 왜 이래지 저한테 붙어요? 곤란하다 지금. 되게 곤란하신가 봐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막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방방 뛰고 하다가 지릴 수도 있나요 혹시? 오. 언니는 절대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힘을 아니 언니 번지점프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아 버킷 하고 싶다. 그냥 버킷이에요? 네. 오늘 하실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어 여기인데? 난 나름 일부러 오픈 시간 맞춰 한 건데. 그러게. 진짜 큰일. 손으로 저기 있는데 왜? 그... 애기 같냐? 어. 큰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우울해요. 아니 아침에 우리 신이는 텐션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텐션이 안 좋았다 이제 텐션이 싹 올라와서 이제 시작하자 했는데 세상에 요즘 10월까지 어린 친구들 방학식 기간이래요. 사실 그거는 몰랐어요. 가을 소풍 근데 나는 가을 소풍을 여기로 올지 몰랐어 진짜로. 저희가 촬영하기 조금 상여 조건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면 되죠, 그럼. 그럼요. 겨울에 옵시다, 겨울에. 아니, 그래요. 저희가 신이 데이 하나 더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요. 갑시다. 그럼 돼요. 좋은 말 있나? 아니야. 밥 먹고 일단 보자고요. 신이 데이 2탄! 다 보이십니까 님들아 이 물방울이 비가 온다는 거죠. 신이 언니 데이예요. 비하면 또 누구다? 신이다. 신이다. 비신이다. 신이 이거 많이 하시던데 이거 안나와 신문 얘기 카메라 얼마 저희가 일정이 원래는 이 시간에 원래 급하게 가야 되는 시간인데 되게 여유롭게 아직 하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럼요. 어, 좋다. 네. 오늘은 시끄러운 날이에요. 갑시다. 가자고요. 태풍이 온다. 태풍이. 소리야. 발 닦고. 오늘은 여러분 여기 왔어요. 케이크 만들러 왔고요. 저희 셋이서 처음 만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어머, 뭐야? 근데 이거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 짤주머니만 골라주시면 되시고 목걸이, 연핑크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아~ 되시거든요. 벚꽃으로 녹화랑 하나 해주세요. 에디 플러스 이런 거 있는데. 우와. 초코펜도 있다.
가능한. 통통해졌다 싶을 때 힘 빼시고 올리시면 모양 나오거든요. 밑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 신이 데이? 어 신이 데이 좋다. 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는 그리씨가 들어가야 된다만 표시해 놓으려고. 아. 이제 여기는 두 분이 나를 생각해서 그려 그림. 이해하셨죠? 나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경우. 아, 돈가스 하나 그려야지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다? 어머. 뭐야? 저 호조과 맞아요. 노란 걸로 이렇게. 응. 노란 거 저 해도 돼요 지금? 저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싶어. 고. 왜요? 돌리세요. 자동적으로 입을 거야. 아, 단무지 같다. 애니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서. 왜? 더 어려울 것 같죠? 초록색으로 이거. 어, 왜 초록색인데? 개구리? 개구리 머리띠 하나 씌워주시면 조용히 해, 너. 아, 나도 해보라고요? 이 음료가 진짜 이쁘게 나와요, 여러분. 와, 한글이 지금. 너무 예쁘다. 와, 뭐야, 항아리야. 호박 모양 같다. 자, 이제 두 분. 저는 신이 언니 하면 떠오르는 거, 돈가스. 와, 돈가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접시에. 숨 쉬어. 어 색깔 이상해. 무슨 소리야 돈가스예요. 언니. 이상하죠 돈가스예요. 파슬리. 좀 봐야겠어 디자인을. 김치. 단무지. 너무 꼭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얼굴 선이 초록이에요? 우리 맘이요? 연노랑으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딱 할까? 어, 내가 멋있게 해드릴게요. 오. 굿즈! 돈가스 너무 잘 그러는데? 아니, 색깔이 뭐 예전에 초록색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색깔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술의 혼에 불태워요. 너무 통통한가? 아니 우와 이거 우와. 위에 신이 이름 쓰기 어려우려나? 아, 이걸 이제 키면 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 위에다 신이를 쓸 거잖아요. 이 몽글몽글한 매력이 있네. 잘했네. 오 예쁘다. 예쁜 거 맞죠? 예쁜데? 엠브라가 나와요? 아니 색깔이 여러 워낙에 엠브라서 머리 뜨수잖아요.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목자. 채우진 않나 봐요.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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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예쁜 핀 꽂을게요. 왜요? 에이, 아, 좋았어. 왜, 뭐 필요해? 아까 이거 손바닥에 있었던 거 어디였어요? 와, 진짜 배고파진 것 같아. 뭔지 알죠? 당축 떨어져. 비듬 아니죠? 아니, 자, 신이를 써볼게요. 한글로 해야 될 것 같아. 제의를 부술 것 같은 생각이니까요. 잘 가져가기 힘들겠다 진짜.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아깝기는 그냥 먹을 듯. 손맛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죠. 그냥 막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 꽃을 생명을 넣어주고 있네. 야 진짜 알록달록 모진다. 뭐 할 만한 게 없나? 나도 해님 써주세요. 어 좋다. 해님. 하나 비네. 해님 저거 가운데는
미니언즈 그리자. 미니언즈를 그릴 수가 없어? 그지? 이 경계 가운데 뭐 무슨 미니언즈야? 그 미니언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밥이다 밥. 간다. 얼마 부탁해요. 나랑 옆에 보이시죠? 옆에 여기 미니언즈 시니 하트 나도 하트 앤님 하트 미니언 시니 언니 해뚜치라 돈가스 시니 시니 우리 시니 생각하면 생각나는 색깔들을 좀 해봤어요. 머리 색깔하고 항상 이게 크게 웃으니까 목적 선유씨 이거 카레 아니죠? 돈가스예요. 네. 촬영하러 가면 이동을 해볼까요? 네. 네, 요거 잘 가지고. 네. 촬영을. 자, 여러분 시원하다 왔습니다. 진짜 저희 지금 비가 억수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제대로 반겨주는 느낌? 저도 여기서 증명사진을 이제 몇 번 찍어봤는데 이미지 사진 저도 처음이라 여기가 되게 낯설고. 이름이 시현이에요? 네, 시현하다, 시현. 만약에 내가 지금 설명하다네. 그치? 신이하다. 신이하다. 미경하다. 미경하다. 근데 뭐 시현하다가 진짜 예뻐. 예쁘지? 이미지 사진 꽤 오래 걸렸는데. 네. 와, 시현하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촬영을 앞서서 이렇게 네. 상담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오늘 색깔을 정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형용사 카드라고 해서 형용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좋은 영원한 뭐예요? 오! 아까 언니 같아. 지민이. 오케이. 친구 같은. 오, 좋아요. 좋아하는? 오케이. 오,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형용사를 체크해봤고, 네. 차라리 미색으로 가시고, 개인이 가진 그런 컬러감을 조금 더 보여주시는 게 저는 더 눈에 잘 띌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던 그 장면이네. 좋아요? 네, 그래요? 맞아. 약간 그 느낌이네요. 그렇겠네. 좋아요. 그러면은 의상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저도 세팅하고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긴장돼. 네? 기대되셨나요? 네. 네,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네. 응? 오, 움직인다. 진짜 전문가처럼 나오네 버리네. 여기 오니까 또 그런가 봐. 아니, 카메라. 지금 여기서 구도가 뭐예요? 볼 수 없는 게 그대로 생각해. 아니, 나만 볼 수 있지. 카메라 보시고. 어, 좋아요. 어, 너무 예쁘다. 언니들 어디서 오셨어요? 어, 너무 예쁘다. 갖다 놔볼게, 한번. 자, 가볼게. 너무 귀여워. 좋아요, 한번 더. 어우, 닿네. 어머, 지금보다 예쁘네. 너무 귀엽다. 전문가, 전문가. 어, 이것도 이런 데는 상관할 때가 아닌 게 이따가 띄워줄 수가 있어. 저희가 과연 만들 거예요? 만들었어요? 네. 우와. 우와! 맞아, 방금? 난 못 봤어. 우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짜 모아드릴게요. 근데 여기 입고 없고 차이. 오! 오! 얼굴 작아진다. 얼굴도 캐럿해 보여. 와! 시아나다 패키지 프리미엄은 이렇게 네. 57 사이즈 액자 하나랑 우리 아까 작성했던 검사 네. 카드 이거 오픈하시면 아까 이제 열심히 우리가 생일 짜자잔! 아, 이렇게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나머지 4장 들어있고요. 네. 이거는 포토카드도 제가 선물로 야무지게 끼워놨거든요. 아, 네. 너무 잘 나왔죠. 즐거웠네요. 여기 송간의 감자탕 와서요. 저기 보이는 잔치상 4인분 주문해봤고요. 보쌈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분명 저만 먹을 것 같은 뜨부김치. 노노노노. 김치는 먹어요. 쭈꾸미 볶음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가 4인분. 네. 감사합니다. 라면사님 추가. 라면사님 추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보인 폭발이셨어. 아침과 다르게. 배고파서. 아니, 어째 몬스터 있으면 기절했겠다. 1시간 먹고 지금 9시간 공복이에요. 공복이네. 우리 디저트 너무 먹었는데 배고파요, 진짜. 이동시간이 좀 많아서 그래, 이동시간. 이거부터 드셔보세요, 언니들. 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주인공부터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쑥!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맛있다. 내가 그 맛이야? 아무도 이 살코기 안 먹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추가 시켜야 돼, 이거 모자랑. 아, 나도 모자. 김치 좋나? 맛있어? 달달한 김치. 와, 쭈꾸미가 실한데? 쭈꾸미 철인 거 아시죠? 달달하다. 밥 시킨 거 다 했어. 좋아요. 밥 두 공기만 드세요. 근데 오늘 진짜 언니들이랑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미지 사진 찍은 건 진짜 특별한 거란 거 같아. 진짜 아까 덕분에. 근데 그게 안 찍혀서 다행인 거 같아. 세 명이 있는 거 딱 보는데 뭔가 벅차 오르더라. 사진 너무 예쁘게 됐나?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이런 거는 언니가 만약에 취준을 안 했으면 혜님 언니랑 저 같은 사람 영원히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내가 원래 사진 찍는 거를 즐겨하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션 친이 특집도 성사를 기원하며 잘 먹겠습니다. 아까 스포츠 몬스터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랬어요? 네. 재밌었어요. 1단 2단. 탕후루 편 힘들었어요? 오늘 편 힘들었어요? 오늘 안 힘들었어요. 탕후루는 저는 기억이 없죠? 님들이 해주셨어요. 아, 맞다. 그러네. 김치 겉절이. 위에서 한 거? 와, 나 근데 허리 쭉 끊어질 뻔했는데? 김치통 씻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 김치통만 씻었다는데요? 제가 그 배추를 씻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신경이 힘들었을 것 같아. 운전을 굳이 몇 킬로로 한 거야?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스포츠 몬스터가 아쉽죠. 저는 하나 못 됐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럼 다음 사실 나도 데이인가요? 아니요. 왜요? 3월 달인데? 신이 데이 특집 투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신이 언니 생일을 하는 것도 몰라서.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우정 할 때 그 단어 체크할 때 신기했어. 그냥 친구를 생각하는 게 다르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신이 언니 영원히. 사실 혜님 언니 것도 배려 있는 체크돼서 너무 신기했어. 배려하고 즐거움. 나는 친구 같은이랑 근데 뭔가 핫도시락 상상하면서 체크했던 것 같아. 오늘 항상 하고 싶은 거 좀 하니까 어땠어요? 많이 풀렸어요. 아, 풀렸다라 그래나? 그럼 뭔가 이 은어리가 해소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사진도 만족스럽고 좀 뜻깊기도 했던 것 같고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채널의 레퍼런스도 하나 생긴 것 같고 원래 뭐 진짜 하고 싶은 건데 못했던 거라? 스포츠 모터? 어? 아니 쭈꾸미! 쭈꾸미! 똥똥배? 그것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거 꼭 안 해도 돼요. 이렇죠. 저는 컨텐츠에 대한 걸 조금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바로 두 분의 컨텐츠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하면은 친이죠. 원래 고통이 재밌어. 생각해봅시다, 컨텐츠에 대해서.
와, 여러분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 아, 드세요, 드세요. 아, 아 주인공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그래, 좀 줘봐라. 아이. 고맙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거든요. 진짜 완전 맛있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배고파 지금. 시래기? 어? 시래기? 오, 시래기 있다. 날치알도 들어가고요. 소스도 엄청 들어가고. 여기 볶음밥이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신이 언니. 근데 우리 불을 안대한테 넣고. 아이, 시지, 그 시지로 하면 돼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물. 어, 선물. 드디어 먹어본다. 야, 무슨 돈까스 먹자, 돈까스. 아, 돈까스, 돈까스. 뭐야, 뭐? 티라미수? 바닐라, 바닐라? 야, 크림이 너무 많아서 크림 없어, 크림. 크림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됐지. 돈까스. 얼굴이. 얼굴이. 정확해. 단무지랑 같이 드세요. 자, 여러분, 저희 기다려서 왔고요. 우리 한번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메, 뭐요? 진짜 맛있어, 언니. 아, 어떻게 묵은지랑 같이 할 생각을 했을까?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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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진짜 맛있어. 동상이몽 같아. 못 믿겠지? 와. 생일 축하드려요. 어, 감사해요. 오늘 심심 신나네. 어, 맞다. 오늘 신이 날이야, 얘들아. 정신 차리렴.